네, 이제 오늘 이제 컬처 삼국지 마지막 수업 전 자습인데, 자습이 마지막이라고는 안 했어요. 마지막 수업 전 자습인데, 그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그 일단은 안내가 좀 왔어요. 그 안내가 왔냐면요, 컬처 삼국지 컨텐츠가 그 약간 이 어학 교육이라는 주제로 3개월 동안 이 장기 컨텐츠를 해본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거 그 아프리카 TV에서 뭐냐 그 학습 카테고리 담당하는 그 분이 이런 장기 컨텐츠는 이번에 처음 해본 거래요. 그래서 그 일단은 3개월 수업 과정은 마무리가 되고, 최종 PT 대회 컨텐츠를 진행한 날짜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 날짜에 대해서 아직 공개가 안 됐고요. 그리고 그 BJ들끼리 일정을 조율해야 되는데, 총 15명의 일정을 조율해야 돼요. 왜냐면 스튜던트 BJ가 12명이고 티칭 BJ가 3명이잖아요. 그래서 총 15명의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까 일단은 2월 중에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 한다는 얘기였어요, 설날 끝나고. 그래서 이 발표 형식은요, 그 약간 그 언어로 자기 본인을 홍보하거나 3개월 동안의 수업을 통해서 느낀 부분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컨텐츠를 하면 되고, 그좀 짧게 해도 되고, 맥시멈이 3분이에요. 맥시멈이 3분이고 자율적으로 토킹을 해도 되고요. 그 PPT를 해도 된대요. 그래서 내가 말로 표현하기 힘드는 부분은 PPT로 대체를 할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PPT로 대체를 할 거예요, 분명. 그 부분은 PPT로 대체할 건데, 그렇고,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그래서 좀 자유롭게 준비하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맥시멈 3분. 왜냐면 발표라는 BJ가 총 12명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우리 팀 쪽, 중국어 팀 쪽에서는 이제 한 명이 빠져서 이제 11명이 됐겠죠? 그 뭐냐, 그래서 아마 몰라, 다른 쪽 팀도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국어 팀은 3명이 스튜던트 BJ가 있어요. 왜냐면 한 친구가 지금 취업했거든. 그래가지고 거의 막판에 하차를 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중간에 투입될 수 있었던 게그나나 같은 경우는 중간에 투입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그좀 초반에 한 분이 빠져가지고 내가 다시 보기를 한번 쭉 찾아보니까 그한 분이 딱첫 주만 하고 빠졌더라. 어떤 분인지는 제가 뭐 이름으로 언급은 안할 거예요. 이름으로 언급은 안 하는데 딱한명 빠졌어. 딱한주 하고 빠졌더라. 그래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그 PD님이 한번 쫙 보고 이제 나를 이제 교체 투입을 시켜준 거예요. 교체 투입을 시켜줬고, 그래서 이제 나는 오늘까지 이제 총, 원래 다른 분들은 12주 수업인데, 그 나는 그 9주로 수업이 끝나게 됐어. 9주 수업이 끝나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는 좀 그게 좀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막그 나는 진도 따라가려고 되게 진짜 애를 많이 썼고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말들로 한번 써보는 걸로 할게요. 그 일단은 따자하오로 시작을 하겠지만, 일단은 그래, 한글 버전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애니메이션 효과가. 스타일. 나 맑은 꽃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맑은 꽃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화면에 보이게끔 그 28포인트로 한번 써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레이아웃 용지 방향 가로로 돌릴게요.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헐? 나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하지만 나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를 하는데, 이 승훈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지식분자로 바꾼 거예요. 그 지식번째. 그래서 그 일단은 나는 좀 뭐라 좀 자막으로 설명을 해야 될게좀 많기 때문에 일단 PPT를 준비를 할 거예요. PPT를 좀 준비를 하는 거는 네, 일단은 좀그 PPT 준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오늘 중에 시간이 남으면 그 오늘 바로 그할 거고요. 나는 지식 테이너 김성훈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3분 정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컬처 삼국지 과정은 12주이지만 나는 그 중간에 교체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9주만 수업했어요. 9번만 수업했어요. 그렇고 근데 나는 되게 말이 빠르잖아. 참 그래가지고 한 20문장으로 아마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고 나는 33살이고 생일이 7월 24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서울에 살고 집에서 방송을 해요. 어차피 그 뭐냐 본인 홍보하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 이거를 좀 순서를 뒤로 밀자. 왜냐면 그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걸 뒤로 밀게요. 난 서울에 살고 집에서 방송을 해요. 나는 역사 방송을 하고 역사 방송과 스포츠 경기 중계를 해요.
역사 방송과 스포츠 경기 중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이야기를 좋아해서 나는 역사를 좋아해서 책과 책 읽는 것과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아이고야. 그렇고 그리고 책 읽는 것과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뭐 그렇고요. 이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좀 해요. 좀 하고요. 아, 이거 요리하는 사진을 좀 찾아서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난감하네, 난감하네. 자,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영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요리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쵸?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술 마시는 것을 좋아. 그리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어떻게 그 좀할수 있을까? 그걸 좀 모르겠어요. 술 마시는 것까지 좋아한다고 했어.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난좀 똑똑하고, 여기까지가 사실 나에 대한 소개거든요. 그리고 잘생겼고 귀여워요. 내가 참. 근데 돈과 여친은 없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여섯. 그래, 표현 숫자는 더 늘어났어. 이제 최대 3분이라고 하니까. 최대 3분이라고 하면 보통 한 대본 한두 페이지 정도는 되겠죠? 그 28포인트 크기로? 이제 이런 이제 뒷부분은 그거예요. 이제 중국어 배우면서 느꼈던 부분. 그렇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니? 그 다음에 중간에 교체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공부했고 중국어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동안 몸이 좀 아팠어요. 공부를 하는 동안 몸이 좀 아팠어요.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그래서 이 대본들을 조금 그쭉쓴 다음에 그 이거를 오늘 페이님한테 인쇄를 해서 갖고 간 다음에 좀그 대본을 약간 스피치를 좀 코칭을 받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 공부를 한동안 몸이 아팠어요. 좀 중간에 교체되어 들어왔어요. 중간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나는 중간에 늦게 들어왔어요. 아, 아팠어요가 그 표준 표기인가 보네요. 씨, 요즘 한글 맞춤법도 어려워. 열심히 운전 아파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표현을 좀쓸 거냐? 그러나 동감 말고 동갑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중국어를 공부했고, 그렇고. 근데 왜 몸이 아프지? 그렇고 我很开心。我叫。공부했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BJ들끼리 또좀 가깝게 지내는 뭐 그런 사람들 얻기 힘들잖아요.
괜히 이제 힘들어서 괜히 힘들어서 그런 거고. 자, 잉리 영어 잉리였죠? 한니 맞나? 중국어 발음하고 한위 아, 근데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친구가 있어요. 아, 그 다음에 만나서 반가워가 런스니 형 까오싱이었죠. 그 런스니 형 까오싱이었으니까 런스 따자 헌 까오싱.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리고 자, 이 정도 분량까지 이 정도 분량까지가 한 3분이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분량까지가 한 3분 될것 같아요. 됐어. 자, 그러면요. 이제는 네, 채팅방 오신 분도 어서 오세요. 자, 이 정도쯤에서 자, 이제 사전을 켜서 이제부터 다음 페이지에 중국어를 좀 복사를 다음 페이지에 중국어를 좀, 복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검색 이제부터 검색이 시작된다. 이게 따자죠. 大家 복사. 붙여넣기 옵션. 원본 서식 요식 서식 변환. 텍스트만 유지. 大家好. 大家好. 그리고 나 참 붙여쓰기 힘들다. 일일이 또 이렇게 붙여 써야 된다는 거 아니야. 와? 이름? 짜오? 왓지하오. 왓지하오. 知识 지시. 이렇게 붙여 쓰고 있다. 分子 펀트. 지시 펀트. 근데 네,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어요. 참, 여러분은 지금 그 키보드 그 중국어 입력 시스템을 깔아놓고도 그 키보드로 직접 입력을 하지 못해서 중국어 사전에서 그 글자를 검색해서 붙여서 쓰고 있는 지식분자를 보고 계세요. 했고. 그 다음에 어우 내가 왜 전체 선택을 올해. 이게 찐이엔이죠? 와 찐이엔. 33.
네, 그냥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리고 하이요. 그리고 하이요. 하이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힘들다. 문장. 내 생일. 我的生日. 다운로드해. 근데 이거 귀찮은데 언어 보조패. 에이, 나중에 하자. 我的生日? 我的生日是? 7월 24일. 24일. 多少? 아, 이 글자가 아니구나. 또샤오. 나는 이거를 찾는 거였거든요. 단어 더보기. 마우스로 중국어를 쓰세요. 이거. 이거였죠. 찾기 힘들다, 진짜. 7월 24일이다. 그리고
나는 살다 쭈짜이 뭐 쭈짜이 예문 거주하다 아이구야 아이구야 봄은 더보기 나왔다. 그리고 아이고 힘들어라. 首尔 이거 발음은 그 미지수님이 잘하는데 그리고 再见。 방송 본문 더보기 야츠보라는 단어가 왜 없니? 좀 다른 데 가서 봐야 되나 보네요. 演播 이 단어가 아닌데. 网络广播 인터넷 방송 뭐이 단어가 어려워 여기는 이 안보 여기서 우리는 또
마우스로 우리는 중국어를 또 쓰면 되겠어요. 내가 이래봐도 참이 마우스로 중국어를 그리는 거는 맞겠지? 야, 왜안 써지지? 이게 맞는데? 혹시 하늘이 없는 건가? 에 몰라. 있었는데. 쯔보라고 있었는데. 我直播。 허, 이거 V 라이브 자막 이거 헐, 콩순이? 콩순이 씨나 아는 사람인데 여기서 왜 예문이 이렇게 나오지? 응. 단어는 일단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뭐 시간은 많으니까. 아, 입안이 좀 아파서 그렇죠. 대북 방송. 쓰는 방법이 없나? 나 중국어 입력기 있는데. 아. 씨 병원밖에 못 써? 여기서 이렇게 찾는 거구나. 씨, 개 힘드네. 여기서 맞는 단어가 있는지를 근데 내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놓으면 딱 좋거든요.
씨, 단어를 못 찾겠다. 이거 단어인지는 모르겠고요. 몰라, 일단 이걸로 써놔. 뭐 바꾸면 되니까. 广播. 그리고 그 이걸로 넘어갈게요. 历史 리시 그리고 경기, 스포츠 경기. 비싸이. 그리고 그 매우 나는 잘 헌항 过得挺好. 뭔 말이야? 나는 分明.
소밍 소밍 요 단어가 아닌데 맞나? 좀 그리고 접속사 그래서 소위 이거죠? 이 단어죠? 그래서 역사를 좋아해요. 그리고 아, 일로 내리자. 영화는 명사 이거죠? 오케이, 붙여쓰기 참 힘들다.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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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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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甜食요리찾았다그래서할수있습니다능력가능하다호이또중국어를마우스로쓸시간이다가왔어요근데막틀리면막안나오는거아니야会방송이라는단어에는내가밑줄을써놓을게요왜냐면끝내우리가배웠던어휘로는찾을수가없어가지고그리고요리를할수있어요이단어맞지
단 음식 먹는 걸 좋아하고 그래도 내가 이제 컴퓨터로 이 정도까지 쓸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술 술 마시는 걸 좋아해요까지 썼고요. 헌 어디 갔지? 쉬어이라는 표현이 또 써야죠. 이럴 때는 손으로 써서 검색을 하는 수밖에. 그래도 이게 그래도 내가 획을 틀리진 않아요. 帅 나는 잘생겼고 귀여워요. 자, 채팅방 오신 분 어서 오세요. 아이씨, 왜 저기 쓰이는 거야? 막 크롬에서 갑자기 뭐 이상한 게 떠가지고.
자, 아주 시청자들한테 돌을 맞을 것 같은 그런데 이제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다시 찾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그 현재는요, 오늘이 그 뭐냐 방송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어느 정도 그 점검할 거를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없어요. 잠깐만요. 이거를 24로 한번 26으로 26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가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줄이 맞을 거야. 26포인트로 하면 그 다음에 나는 이게 중간에 교체 투입이 돼가지고 이런 표현이 이제 그 나는 뭐냐 내가 좀 늦었다 그 이 표현이 들어갈 거예요. 네. 됐다. 라이완 我来完了。
그리고 열심히라는 표현은 일단은 우리가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요 와 시에 学习 我学习 중국어 화유 이 말 아닌데? 이건데? 한유 그리고 소이 그래서 나는 나는 할 수 있다. 한만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칠리 칠리 칠리러 그리고
하요, 그리고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 이렇게 써도 시간이 남겠는데? 어차피 3분 이내라고만 했지 짧게 하라는 거를 막진 않았거든요? 원스 여러분 니 끝.
옮겨쓰기 끝. 아이고 힘들어라. 옮겨쓰기 힘들었다 진짜. 한이 정도까지 쓰면 그래도 최소 배웠던 표현들이에요. 따자하오, 워지아오 지시펀드, 지시펀드, 그리고 워지니에사스산수이, 그리고 하요 워더샹르스 지위에 얼스사하오, 그리고 워주짜이 쇼월 하요 워짜이자 츠보 워츠보 리쉬 하요 워츠보 비사이 그리고 워헌총리 소이 워시환 리쉬. 여기서부터 약간 자뻑이 시작돼요. 자뻑 요소들이 좀 있어요. 나를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워시환 칸슈 하요 워시환 칸슈데닝 워시환 쪼차이 하요 워후이 쪼차이. 그 다음에 워시환 츠티엔더 차이, 그리고 하요 워시환 허카페 하요 워시환 허쥬 허쥬. 이거 퍼프 할까요? 허쥬. 그리고 我很帅, 하여 我很可爱, 我很可爱, 뭐 이러고. 그리고 cause 我没有见, 하여 我没有女朋友, 女朋友. 그리고 그 다음에 我来晚了, 我来晚了, 하요 워 쉐시 한위러 소이 워후이 한위. 그리고 워헌 워헌망러 하요 워 워헌텅러 소이 워헌 힘들다. 我很吃力了. 我很吃力了. 그리고 cause 我学习汉语了, 所以 我很 그리고 我很 잠깐만요. 여기다 좀 적어 놔야 되겠다. 리 워헌 츠리러 워헌 츠리러 힘들다. 그리고 그리고 즐겁다. 르 이거였죠?
所以我很累了。 还有我有朋友。 그리고 하요 와 러스님 와 하요 와 러스님은 헌가오싱러 谢谢.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준비한 문장인데요. 와, 이 중국어 타이핑이 참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여기는 글씨를 색 없음으로 여기를 색 없음으로 여기를 색 없음으로 하면 이게 미리 보기가 되나? 타일 아 이렇게 보기가 되는구나. 그냥 그 색깔을 아 이거구나. 왜냐면 우리가 배웠던 글자가 끝내 찾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그 뭐냐 내가 인쇄를 한 다음에 여기는 수기로 쓸 거예요. 하여간 여기는 내가 색깔을 넣어놨어요. 그렇다는 거.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저장을 해놓고 그 저장해놓고 이제 그 오늘 수업 때 갖고 가가지고 뭐 교정할 거 있으면 교정하고 그 뭐 발음 교정할 거 있으면 또 녹음해 달라고 하고 뭐 그러면 될 것 같아요.